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진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필수 인력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 실효성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시설하우스, 캄보디아 출신 20대 노동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문민호 씨. 한해 농사 성공이 외국인 일손 확보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농가는 규모화되고 커지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쿼터가 정해져서 농가 쪽에 인력 구하기가 엄청 심하거든요. 시설하우스와 양식장 등 전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만여 명. 농어촌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지만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로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부족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일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5년 단위로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해 노동 환경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산재 피해 등의 경우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도 가능해졌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좀 고국에 무사히 좀 귀국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